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건물 옆에 붙어 있는 건축물의 창을 뜯어냅니다. 골목에는 시민단체와 집결지 종사자들이 철거를 못하도록 길을 막고 섰습니다. 행정 대집행 대상 불법 건축물의 경우 이렇게 부분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용주골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총 100개. 파주시는 지난 7월 불법 건축물들의 철거 집행을 통보했는데 당시 건축주들이 법원에 낸 시정명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번 2차 집행에는 어제까지 가처분 신청을 한 8곳을 제외한 총 29곳이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 건축주들과 성매매와 관련 없이 세를 들어 사는 주민들은 개고장을 받은 뒤 20일 만에 터전을 부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갈 데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막 부시고 뜯어도 되나요? 시간만 좀 주면은 정리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 종사자들에게 준비 기간은 더 절실합니다. 왜 답답하죠. 여기서 지금 생사가 다 달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간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은지로 더 아마 더 숨어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은지로 그 형태가 변해서. 올해까지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는 파주시는 부분 철거를 하는 대로 안전조치 후 전면 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파주시는 집결지 종사자에게 2년간 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1인당 4,42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주는 자활지원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했는데 현재까지 3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